이제서 시작되어 장장 수십성상을 헤아리는 성스러운 선군혁명. 이 선군의 한길에 억세게 뿌리내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동제의 역사가 대두려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요명기로부터 시작되고 전진해온 소령과 전사들의 동지적 반결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백승의 기치로 지켜두시고 선군혁명대호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쳐나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 동지. 천만 상경들을 혁명 동지 전으로 여기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수놓아 가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동지의 역사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나 보살피시며 우리 당의 많이 충직한 혁명 전사들로 혼연일체로 굳게 뭉신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기여가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선군혁명대호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속에서 태어나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난 선군혁명의 산하라고 당과 군대의 일심단결, 여기에 우리 당 선군혁명위협의 영원한 생명력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시며 성스러운 붉은이와 함께 흘러온 우리 혁명의 단결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과 전우관,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이라는 말 속에는 영도자와 전사들의 참다운 혈연적 관계와 동지로 개척되고 존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처럼 동지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과하고 천만대적이 달려든다 하여도 동지들 속에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선군 혁명 영도의 길에 나서시던 서시기부터 가슴 뜨거운 동제의 혁명 실력을 수놓아 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영도자와 군대, 인민이 한 전우에서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전우의 정으로 뭉치고 뜨거운 동지적 사랑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 이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선군의 길을 걸으시며 간직하신 혁명적 전우관 동지관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겨오신 선군혁명실록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정녕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동지적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꺾여난 것입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용도를 보좌하시던 그 많은 낮과 밤들에 수많은 전사들과 참으로 잊지 못할 동지적 인연을 맺으신 경의하는 원수님,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동지의 노래를 부르고 부르시며 참다운 동지적 사랑을 나누시던 나날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셨습니다. 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도와 위대한 상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보좌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그 나날에 우리는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지적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하시며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뜻깊은 그 말씀. 우리는 혁명과 건설도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도 사랑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령의 위협, 자기 조국과 민족, 자기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기본입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이론을 밝혀주신 희세의 철학가, 탁월한 사상이론가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끝없는 매혹과 흠모, 열화 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웠던 전사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선군용장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범한 선사들에게 안겨주신 이렇듯 열렬하고 숭고한 혁명적 동지에 자신의 전우라 불러주시는 가장 감 높은 영광을 가슴 벅차게 살겨 안을수록 우리 혁명의 개척기와 더불어 위대한 소령, 위대한 인간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숭고한 그 뜻, 한없는 그 정에 온 넋이 끌리어 자기 용도자의 도리에 뭉치고 뭉쳐온 일심단결의 역사가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조국을 위한 길에서 총대와 함께 영원히 변함없을 혁명 동지 전우가 되자는 위대한 용도자, 위대한 동지의 숭고한 뜻과 정, 천만 장병들의 대우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한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전사들이라고.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서로서로 어깨를 겪고 피와 살을 나누는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만들 때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그 말씀, 천만 장병들 섞어치는 격정 속에 다시금 뜨겁게 살겨안았습니다.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살점, 살붙이, 신경이나 같으며 지휘관과 병사들은 다같이 최고사령관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가장 가까운 동지 전우들입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최후 승리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시기 전에 천만 전사들의 위대한 동지 전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본수님. 언덕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 아침, 우리 혁명 무력, 우리 선군 조선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찾으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는 위대한 단결의 구호를 지시해 주시고 발을 끼고 어깨를 격고라는 동지적 사랑과 믿음의 숭고한 화합폭을 펼쳐주셨습니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은 군인들의 맏형이 되고 만리가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고. 군인들을 맏형 만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돌봐준다면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시며 이것은 자신께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인민군대의 지휘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전군이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선군혁명의 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진정한 전우부대가 되자는 이것이 우리 인민군 장경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있어 자기들이 있고 병사들을 사랑하는 여기에 부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병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려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간곡한 그 말씀, 인민군 지휘 성원들 모두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영도의 첫 걸음도 병사들에 대한 절대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군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도 전사들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펼쳐주신 경리하는 원수님. 인민군 지휘 성원들을 만나실 때마다 병사들을 진정한 동지로 전우로 잘 돌봐줘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지휘관이라야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 지휘관입니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은 병사들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마음속으로 안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신과 함께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알기 전에 먼저 동지를 알아야 한다고,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를 알자면 전사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그 말씀 새겼기에 얼마나 많은 시위 성원들이 병사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휘관들은 병사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것을 그 어떤 관직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시며, 중대 군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의 소행에 대해 보고받으실 때 제일로 기뻐하셨습니다. 중대를 도와줄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내려간 한 지휘관이 도착한 첫날부터 당의 뜻대로 군인들과 친식을 같이하며 진심을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남편이 담당한 중대에 함께 내려가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 온갖 지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고, 지금 인민군 쪽으로 수천여 명의 일꾼들과 가족들이 중대를 병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병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하시며 거듭거듭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병사들의 고향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천만 병사들 모두를 친우보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동지적 사랑이 병사들의 있는 곳 그 어디에나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에 순종으로 보답해갈 불타는 맹세, 선군의 길 저국수호의 전우가들 마다에 차 넘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식 병사관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전군의 일심단결과 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 열쇠가 있다고 하시며, 굳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인민군 순사들을 끝없이 찾고 찾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계시는 영도 위대하고 베푸시는 사랑 뜨거워
뵙기만 해도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 싶은 봄이 최고 사령관 동지의 봄이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오랜 세월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시며 봄들여 키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사들을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경냐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비행사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서거하시기 전날 밤에도 나에게 전화를 거시어 전투 임무 수행에서 모범적인 비행사들과 여성 비행사들의 평양 견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여성 비행사들을 잃지 않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동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훈련을 잘하도록 고무해주려고 왔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말씀대로 모범적인 비행사들을 평양에 불러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 안게 하자고 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예복을 받아 안고 보니 더더욱 북받이 오르는 어버이 장군님 생각. 어버이 장군님, 우리 비행사들이 왔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장군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 끝없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형용전사,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제일동지 제일전우라는 끝없는 영광과 긍지를 가슴 벅차게 절감하는 비행사들, 위대한 그 품이 있어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이 있다는 그 신념 더욱 고세여진 김정은 장군님의 붉은 비행대, 우리의 영롱한 억센 날개들입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적 조선인민군대의 본때를 보여준 장안 비행사라고 하시며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평범한 비행구분 계장을 여러 차례나 만나주시며 어버이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 수여식 때에는 맨 첫자리에 내세워주셨습니다.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를 자주 찾으시어 꿈같은 영광을 거듭 안겨주신 경야는 본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부대 비행사들의 위군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곤 하시었다고, 그때 덕무들이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무적의 탐욕과 주체적인 공군전법으로 최첨단 기술을 믿고 우리나라 영공에 기어들었던 미제의 전략정찰기 RC-135에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정밀케 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시며 전사의 비행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의 공중 비적들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동겨든다면 절대로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피끓는 맹세도 대견하게 들어주시며 우리 당은 비행사들을 믿는다고, 비행사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신 뜨거운 그 사랑, 그 믿음.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지만 영웅 비행사의 집에 들려보자고 하시며 찬바람 몰아치는 밤길을 걸으시어 그의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대원 스님들께서 존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자식들의 성장과 살림살이 형편도 따뜻히 물어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야만 영웅 존사였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한 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울 결사의 각오, 영웅전사만이 아닌 천만전사들의 피끓는 가슴마다에 차 넘쳤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동차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운전수들의 충성심에는 곡선이 없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그 말씀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성스러운 복무의 40여 년을 최전연의 까치봉초소 용길에 새겨온 평범한 초기복무사관의 위훈도 끝없이 빛내주셨습니다. 제대배낭을 메고 고향으로 가던 중 용길에서 차고장으로 안타까워하는 나올인 운전수의 모습에서 발걸음을 못 떼고 다시 배낭을 풀어놓은 전사. 그의 참된 양심과 성실한 복무정신을 시대의 모범으로 내세워주시며 공화국 영웅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전사에게 이렇듯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셨습니다. 로전사들, 나이가 많은 공로자들일수록 더 아끼고 위해주시는 위대한 그 품속에서 이 땅의 천만전사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동지적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 영웅들의 위훈을 감높이 평가해 주시며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웅들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으로 위훈을 세우고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시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만이 요사시 영적 위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국을 지켜 싸운 영웅들은 우리가 아껴야 할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전시 영웅들을 충실성과 애국주의의 훌륭한 본보기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하시며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어젯날의 전투 비행사도 80보령의 몸에 다시 군복을 입고 자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로 일하도록 내세워 주셨습니다. 만같이 받아는 그 고마움에 여생을 다 바치어 존사의 도리를 다하리라 어제 그 한 마음으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자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영웅 존사들의 넋이 살아있고 소령과 전사들의 혼연일체의 역사가 빛나는 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주신 경이하는 원수님. 영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형용 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것은 형용 동지로서의 도덕과 의리를 지키는 문제라고 하시며 숭고한 그 뜻 새 세대 군인들이 굳건히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대를이여 충정도 대를이여 자기 용도자를 신용과 의리로 받들어온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세대와 세대의 가슴마다에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항일혁명 투사들과 로병들의 삶 이처럼 감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과 서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 시절을 바친 로병들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싸운 로경들의 삶을 영광의 절정에서 빛내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 의리, 범죄의 숭고한 화폭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역사의 칼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지적 믿음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본수님,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초서의 병사들, 최고사령관 동지의 혁명존사라는 값높은 영광 꿈만같이 받아놨습니다. 적들의 총구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최전방 감시소에까지 나오시어 평범한 병사들부터 만나주시고, 나이는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딘가도 다정히 물어주시며, 고향의 부모들이 군대에 나간 아들이 최전연 초소에서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을 받으면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하신 친어보이 그 사랑,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조국의 최전연 초소를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적진까지의 거리는 불과 350m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감격, 솟구치는 격정, 터칠 수 없는 안타까움, 쏟아지는 눈물 속에 삼켜야만 했던 어성산 까칠봉 초소의 병사들, 자신처럼 믿어주시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믿음은 전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감높은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최고사령관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스러운 선군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 하시는 위대한 동지적 그 믿음에 뜨거운 격정의 눈물 흘리며 따라 나선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전사들입니다. 전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원수님,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건 찾아가시어 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과 믿음을 더해주시니,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혼연일체가 된 이런 모습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선길 좌우마다에 펼쳐주신 위대한 동지적 사랑의 세계는 그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우리 군인들이 사용할 의약품인데 내가 최종적으로 시험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인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시험해보겠습니다. 이렇듯 승관 병사관을 지니신 경리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병사들의 행복 끝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전사들 그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의 살붙이고 신경이라고 하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전사에게 베풀어주신 친어보이 그 사랑, 부대의 용역사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이곳 부대의 한 군인이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쳤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자신의 명령으로 구급치료를 위한 긴급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자신께서는 그를 살려냈다는 보고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대호에 섰다는 보고만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온갖 운정을 다 베풀어주신 한없는 그 사랑이 있어 서서히 다시 선 전사는 이처럼 돌포라는 싸움꾼 일당백 전투원으로 영맹 떨칠 수 있었습니다. 천만 전사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나 보살펴주시는 경량은 원수님의 동지적 사랑은 도루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그토록 뜨겁게 해준 감동 깊은 그 사연을 전사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량은 원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옥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몇 해 전 겨울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저국의 최북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 전사가 뜻밖의 급병으로 사경에 처했을 때 전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동지라고 하시며 직승기까지 띄워주신 전설 같은 그 사랑. 현대의학은 그가 사경에 처한 그때 벌써 서생의 희망을 포기했건만 이름 없는 한 전사를 위해 기울이신 경량은 원수님의 위대한 동지적 사랑 불사약이 되었으니 전사는 끝내 과학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심장의 박동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동지의 그 사랑이 꽃피운 것입니다. 경량은 최고 사령관 동지와 효련적 관계로 운명을 같이 하기에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난 전사 최고 사령관 동지를 따르는 그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그 신념 더욱 굳게 간직해 했습니다. 위대한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기에 어머니 당을 위해 생애 모든 것 다 바쳐가는 이것이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한 핏줄을 잇고 사는 혁명 전사들의 참모습입니다. 경량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천만 사람들을 다 품이 하나 키워주는 어머니 당이라고 동지적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 일으켜 내세워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 과정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양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벗어봐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그 위대한 힘으로 전군의 창경들을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사신달러 신념과 사상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는 경량은 원수님의 그 품 속에서 한때 과오를 범하고 대오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던 전사도 성스러운 혁명대오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 게 휩싸나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정녕 경량은 원수님의 품은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다시 달려와 안길 영원한 태양의 품입니다. 우리 당의 그 믿음 속에 충정과 보답의 일령 불태워가는 전사의 그 모습을 두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그 얼마나 기뻐하신 것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문건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믿고 재생의 길을 열어준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렇듯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도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의 품, 장군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무한대한 우주에도 비길 수 없는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의 품은 이렇듯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듯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이 나온 위대한 힘으로 전군의 장병들을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사신들로, 신념과 사상의 강자들로 키워 장군님의 도리에 성도를 쌓아야 합니다. 부대 당조직에서는 그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언제나 어머니 된 심정으로 감싸주고 사랑과 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끌어줘 그가 항상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에서 부대로 우리 당을 받들도록 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청정치국에서도 자주 그의 사업과 생활을 요의하고 애로도 풀어주며 그가 당의 믿음과 기대대로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정말 기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 영영 잃을 뻔했던 동지라는 고귀한 그 부름을 꿈만같이 다시 받아는 전사, 그의 심장 속엔 바다는 그 은혜에 보답해갈 불같은 맹세 뜨겁게 고동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연근설, 한없는 동지적 사랑으로 대두산 혁명강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던 나날에 언제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며 전사들 모두를 국력 강화의 길에서 또렷한 생애 자욱을 남기는 진짜대기 싸움꾼들로 키워주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는 절대적인 진리고 승리임을 선군의 길에서 심장으로 절감했기에 우리 군인들은 언제나 끝없는 매혹과 흠모, 필승의 신념을 안고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원수님께서 걷고 걸으시는 선군의 그 길은 자국보의 초소에 선 전사들의 비군을 빛내주시고 그들에게 감높은 영광을 안겨주시는 끝없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선을 개치고 선방어대를 찾아가시어 최전연 초소를 지켜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지휘관의 삶을 빛내주신 이야기, 그 얼마나 천만전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 것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고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방어대의 그 모든 세보들 하나하나에서 이 처소와 함께 수십 여 년 세월을 바쳐온 방어대장의 숨은 노력을 속속들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처소를 뒤덮은 갈대숲과 처소길에 깔아놓은 조약들을 보아도 그렇고 싸움꾼들의 기지답게 잘 그렸다고, 이런 시위관 정치일꾼들이 서남전선의 전초기지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성은 비록 울리지 않아도 수십 여 년 세월을 하루같이 싸움마당만을 가슴에 안고 산 지휘관. 적의 운명이 판가리 되던 소나이의 그날,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한전을 벌렸던 몰미노 방위자들의 불굴의 그 정신으로 조선을 난공불락의 여세로 만들어온 이거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그 위훈을 대견히 여기시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원래도 방어대는 막 도와주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병실과 군관 살림집도 다시 지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만족입니다. 더 한 명의 진짜 백의 일꾼 숨은 애국자를 찾아낸 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지휘관과 중치 일꾼을 비롯한 이곳 조서의 전사들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신기를 떠오시어 전군이 부러워하고 온 나라 온 세상이 경탄할 한량없는 동지적 사랑과 영광을 거듭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정녕 전사들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평범한 병사 발명가의 삶도 영광의 최절정에서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대 싸움 준비에 조그나마 이바지하려는 소박한 꿈을 안고 군무 생활에 짬시간마다 무르익혀온 평범한 병사의 발명품도 몸소 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다정히 물어주시고 정말 포부가 크다고 그처럼 대견히 하시며 병사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친근하신 최고 사령관 동지의 그 품에 안겨 얼마나 많은 선사들, 우리의 국력을 다지는 선군의 그 길에서 뚜렷한 생애 좌우를 새겨온 것입니까?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라는 것을 졸대불근의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군 전사들의 불굴의 정신력 백배 졌기에 베트상 혁명당군의 전투력은 나날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군 혁명 역사에서 참으로 존엄한 시기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군 혁명 위협이 정당하고 나와 생사를 같이 하려는 진정한 혁명 동지, 참된 선우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우리의 앞날은 낙관적입니다. 나는 전우복을 타고난 전우보자입니다. 나의 전우들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재보이고 재산입니다. 혁명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 믿음을 전품으로 지니셨기에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 사업이자 곧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새로운 정식화로 선군 혁명대호의 전투적 사기와 위력을 더 높이 떨치게 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정이 드는 감나무 기지 전투원들이라고 사랑 담아 믿음 담아 불러주신 이곳 부대 후방 기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는 최고 사령관의 참된 전우라는 고귀한 그 부름의 의미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졸졸한 그리움이 깃든 사연 깊은 12월의 가말들이 어린 이곳 계지 일꾼들의 충정의 마음 뜨겁게 헤아려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자기의 최고 사령관의 로고를 심장에 새길 줄 알고 말로서가 아니라 결사관출의 정신력과 높은 실적으로 받들 줄 아는 이들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에서 가로추 중계를만 하면 무에서 유가 나오고 전배까지 만사가 다 풀린다는 그런 신념을 지니고 투쟁한 그 일본세가 마음에 든다고. 이런 일꾼들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 백의 일꾼, 최고 사령관에게 도움을 주는 법의 일꾼이라고 높이 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가로노인은 난관을 약하게 헤쳐나가며 군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것을 보니 정말 정이 푹푹 든다고. 이덕무처럼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실력이 있어야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에 보답할 충정의 맹세가 담긴 이들의 편지에도 참으로 숭고한 뜻과 종이 담긴 진필 회답 소환까지 보내주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용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에 나아가는 사상정신력의 결정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룬 동지부대 전우부대를 이끄시고 최후 승리를 앞당겨 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 동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 원덕으로 조선인민 내무군 군인 건설자들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가장 감 높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보의 장군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자신께 힘을 준 잊을 수 없는 부대라고 하시며 혁명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들 마다에서 단수매의 기상 떨쳐가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기에 여러 차례 제대를 이루며 오늘까지 그 믿음 안고 달려온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걸어온 길 자욱자욱이 미혼이었고 영광이었기에 성스러운 그 길에 만기복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이들의 가슴마다에 긁고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리상하시었고 경야는 원수님께서 진두에 서시어 펼쳐가시는 강성국가 건설의 돌격선들마다의 영원한 삶의 좌표를 새긴 우리들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원한 선군 혁명 전우가 되어 최고 사령관의 별동대 결사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가겠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영원히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을 따라 선군의 한계를 끝까지 가려는 이들의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시었으니 전사들의 삶은 이 크나큰 믿음 속에 뿌리 내리고 꽃피고 있습니다. 위대한 동지적 사랑과 믿음, 불같은 충정과 보답으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 불패의 위력으로 하여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최전연 열점 지역의 외진 섬 서서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것은
최고사령관 동지와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산다는 생활의 고귀한 진리였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처럼 크나큰 행복을 누리게 된 존사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손군 혁명 동지의 전우가 되자는 그 신념, 옥초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준엄한 시기마다 생사판가리의 첫 포성이 울리게 될 여기 최전연 서서에 우리의 병사들과 함께 계신 최고 사령관 동지. 그 어떤 군사장비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안고 스키차례나 찾아오시어 우리 인민군대의 필승불패 위력을 100배로 다져주셨습니다. 병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섬초소의 전도개벽도 우리 원수님의 끝없는 동지적 사랑의 세계가 펼친 것입니다. 지척에서 광란 쪽으로 벌리고 있는 침략전쟁 서동을 병사들의 보금자리 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포성으로 짓눌러버리신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는 전사들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며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소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고귀한 청춘 시절을 조국보의 초소에 바치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전사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요나 같은 동지적 사랑이 있어 우리의 백두산 흉령 강건은 최고 사령관 동지와 피가 통하고 맥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혼연일체의 흉령대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숭고한 동지의 전우애의 최고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흉령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흉령의 길에서 최고 사령관 동지와 뜻과 정을 함께하는 참다운 동지 부대의 전우 부대로 더욱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의 선군 흉령 대여. 우리에게는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나 보살펴주시며 백성의 한길로 이끄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계신다는 크나큰 긍지. 이는 천만전사들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그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하게 하는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영웅적 위군의 원천입니다.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도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의 행군길, 손군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맹세로 불타는 위대한 김종훈 동지의 혁명 전사들. 동지적 사랑, 가장 고결한 도덕의 일이심으로 철통같이 뭉쳐진 혁명대오가 대하를 이루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한 지의 동지도 조들어 부르며 믿음 주시니 혁명이 온 길을 함께 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종훈 동지.
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는 우리의 공연일체의 중심이시고 상징이시며 최고 사령관 동지와 끝까지 생사 운명을 같이하며 한 목숨 바치어 결사옹에 갈 억척 같은 신념 선군 혁명대원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굳게 뭉쳐진 김정은 혁명가 안건은 영원히 위대한 동지의 예비력으로 백전백승할 것입니다.